임신 중에 검사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산전 검사. 네. 임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임신을 하니까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 임신하신 분들은 이제 막 이게 두 주를 보고 나서 바로 막 병원에 가가지고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초음파를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잖아요. 셋째 때도 갔었어요.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기억이 나고. 간이 뭐가 보이던가요? 그 나름 조금 늦게 가가지고 한 6, 7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아기 신장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전 두 번 기억나, 두 번. 한 번은 갔을 때 점이 두 개 있었어요. 내 자궁에 점이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이제 나중에 큰 놈이 될 아이고, 하나가 나나? 뭐지? 콩알 같은. 콩알 같은 게 두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을 때 그때 신장을 봤어요. 정말. 별처럼 진짜 콜탁. 콕탁콕탁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 그런가 생겼지? 콕탁콕탁콕탁.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처음 임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그거를 좀 짚어주면서 갔으면 좋겠어. 처음에 딱 두 주를 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죠. 초음파. 네, 초음파로 정말 이제 아기 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저는 이제 4, 5주 때 이제 확인을 어쨌든 그 두 줄 확인하고 바로 가라고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가서 그 애기집만 보고 또 7, 8주에 또 가서 또 질초음파를 이렇게 두 번 이어서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초음파를 많이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지인이나 그러니까 둘째 엄마, 셋째 엄마들은 그러니까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서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증상이 아니고 전혀 뭐 그런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좀 12주 이후에 복부 초음파를 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복부 초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지만 제가 근데 제가 임신을 해보니까 그 기다리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두 줄을 확인하고 그 거의 뭐 한 8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주 두 달을 그냥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두 주를 보고 한 3주 정도 있다 갔을 때 7, 8주 정도 되면 아기 심박동이 뛰거든요. 심장 소리. 그리고 그때 사이즈가 제일 정확하게 그 예정이? 사이즈를 재서 예정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리 예정일 때쯤에 원래 우리가 두 줄 확인하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해서 한 2, 3주 정도 기다렸다가 초음파를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마음 급하고 병상 보통의 사람들은 그쵸? 가면 그럼 그 사이에 그 심장 확인하기 전에 한 번 더 가니까 한 번 더 초음파를 두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질초음파를 두 번 보죠. 아, 그게 질초음파였구나. 네. 난 이 배로 안 보고 밑으로 봐요. 기억이 안 나. 네. 맞아요. 12주... 불편했네요. 맞아요. 질초음파를 두 번 봤네요. 네. 12주 이전에는 질초음파. 질로 해서 넣는 배로 초음파해봐야 배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배로 보는 초음파는 배가 좀 커져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12주 이후부터는 그렇군요. 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질초음파를 두 번 받을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냥 아기 집만 보고는 임신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 심장이 일단 맞아. 뛰어야 맞아. 되고 맞아. 그러면 이제 예정일이 잡히면 의사 선생님들이 임신 확인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이제 그 고음암 카드를 그죠 그때 받을 수 있죠. 바우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질초음파를 한 번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주를 보고 한 3주 뒤쯤 가서 질초음파를 보고 아기 심장이 잘 뛰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임신도 확인하고. 또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확인하고서는 이제 임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2주에는 그거 보잖아요.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제 12주에 보는 검사가 1차 기형아 검사라고 하거든요. 목투명대 검사. 네. 애기 여기 뒷목 두께를 재는 그 그래서 검사를.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검사를 했어요. 하셨을 거예요. 아, 예, 예. 했을 거라고. 네. 그렇게 해서 1차 정밀 초음파를 그때 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때는 뭐 그냥 배로 보게 되는 거죠. 배로 초음파를 보게 네, 되고요. 네. 그때 12주부터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갈 때마다 초음파를 보는 병원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사실 또 엄마가 궁금해서 보는 병원들도 많기도 하지만, 이제 꼭 받아야 되는 초음파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가 12주. 12주. 네.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초음파로만 말씀한다고 하면 20주 때. 20주에서 23주 사이, 19주에서 23주 정도? 이때 정밀 초음파를 보거든요. 왜요? 이때가 2차 정밀 초음파. 왜요? 이때가 아기가, 네. 아이가, 정확합니다. 아이가 제일 다 자세하게 잘 보인대요. 초음파로.
그래서 뇌, 심장, 신장 안에 있는 장기까지 네, 확인을 다 하고 뭐 손가락, 발가락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 20주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워낙 좀 초음파를 많이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20주 무렵에 정밀 초음파가 왜 꼭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외형상의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장기 속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게 괜찮아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외형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그래요. 자연 출산을 이렇게 조산원에서 출산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야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기 케어를 제가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주 정밀 초음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병원 아니면 더 큰 대학병원에서 내가 출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조산원이나 이런 뭐 자연 출산을 원해도 때에 따라서는 병원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그쵸. 거죠. 20주 네. 무렵의 초음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음파를 또 봐야 되는 시기를 정하자면 32주경 전후로. 네. 이때 보는 이유는 아기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기가 엉덩이가 밑에 있는지 아니면 머리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머리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자연출산을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기관마다 다 다르게 출산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만약에 아기 엉덩이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뭔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아기 외 전술 아니면 좀 자세를 좀 아기를 거꾸로 있는 동작을 바꾸는 이런 자세를 할 수 있는 좀 시기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2주경에 초음파를 해서 아기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32주 때 보고 37주, 38주 때 이제 저희는 연계된 병원에서 막달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막달에는 아기가 그 사이즈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주마다 계속 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초음파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2주 때 초음파를 보시고 37주 때 보면 너무 안 자란 아기들은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32주 때도 너무 작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부터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아마 관찰을 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 의사 선생님의 지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꼭 초음파를 봐야 되는 거 뭐 7초음파는 뭐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봐야 되는 초음파 12주 목투명대 네. 그리고 뭐 20주에서 23주 사이에 정밀 초음파 막 내장 기관이랑 이런 거 다 보는 거 그리고 이제 30주 전후에 아기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막달에. 그리고 이제 37주, 38주에 이제 막달에 아기가 뭐 잘 크고 있는지 뭐 양수양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4-5번 정도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렇죠. 초음파 이외에 하는 검사가 네. 있죠. 기형아 검사. 네, 그렇죠. 12주에 그 목투명대 말고 피검사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